프란체스코 교황의 순간의 실수인지 무례한 여성 신도의 잘못인지 지난 31일 바티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화면 보겠습니다. 신도들과 교황이 만남을 갖고 있었는데요. 네, 여느 때처럼 네. 31일 날 밤입니다. 네. 왼쪽에 동양 여성이 있는데 네. 교황이 깜짝 놀랐어요. 네. 좀 거칠게 잡아놨습니다. 교황이 네. 손을 이렇게 손등을 쳤어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다음 날 교황이 바로 사과했습니다.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, anche io.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. 세간에 저 신도분이 혹시 우리 국민이 아닌가? 우리 국민이 아닌가 이런 아니길 바란다 이런 네. 얘기들이 많습니다.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나온 건 없죠. 네. 이제. 어떻게 보세요? 뭐 경호 이야기도 나오고 네. 여성이 무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. 뭐. 사실 네. 저는 저걸 딱 보면서 그냥 딱 이 한마디로 전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. 교황도 사람이다. 네. 그러니까. 뭐 물론 지금 그 교황께서 다음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긴 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보시면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네. 누구라도 전원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었고요. 다만 저 정도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저 여성처럼 정말 순수하게 교황과 악수를 하고 싶어서 전원 행동을 하지 않고 네. 만약에 저 여성이 교황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다면 아, 네.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경호 네, 경호상의 네. 문제도 저 순간만 보면 네.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예전에 한 10년, 20년 전에 교황 바울이 몇 세였는지 저 저격당한 적도 네, 있어서 네, 알겠습니다. 교황이 새해 첫 미사에서 사과한 데 이어서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어쩌면 이건 또 본인의 그 실수에 대한 네. 저 행동에 대한 또 거듭 사과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